너무 좋다. 그치, 이 섬에는 또 다른 재미가 있지. 무슨 재미? 바로 돛단배를 탈 수 있는 재미야. 돛단배? 왜 그냥 배가 아니라 돛단배야? 응, 돛단배는 돛을 달아서 바람에 의해 가는 배라고 해서 돛단배야. 우와, 돛단배.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바람에 의해서만 갈 수가 있지? 심지어 노도 없어. 노 적은 노도 없어. 바로 나도 모르겠다. 레미 박사님한테 물어보자. 그래, 레미 박사님 알려주세요. 안녕 친구들, 우리 탐험대장님들과 과학의 세계로 빠져들 닥터 레미요. 자,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돛단배를 타봤는데요, 어떻게 일반 배처럼 모터로 작동하지 않고 또 이상하게 노도 없는데 스스로 배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죠? 한번 과학의 세계로 빠져 봅시다. 짜잔! 네, 또 배 모양의 재료가 있고요, 돛이 있어요. 펄트가 있네요.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돛대 키워서 완성을 했어요. 자, 한번 불어볼게요. 불어볼까요? 자, 또 우리 레미 박사님 무한 도전. 무한 도전. 이거 나가 안 되나? 풀장 나와라. 뿅. 짜잔. 가잖아. 보이죠. 실제로 물을 담아서 하면 우리 친구들 훨씬 잘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이 돛단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, 바로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곡선 이 천이 바람을 맞을 때 바람의 힘에 의하여 앞으로 슝 나가는 거예요. 바람의 힘을 받아서 나간다고 하여 바람의 힘, 풍력. 뭐라고요? 풍력. 바람의 힘이 풍력에 의해서 돛단배가 슝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. 그럼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돛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되죠.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갈 거고요. 그죠? 또 이렇게 바꾸면은, 그렇죠, 바람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돛단배는 움직입니다. 이 바람의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? 풍력. 바로 풍력. 과학의 원리는 풍력이라는 바람의 힘이었네요. 자, 우리 친구들 여기에는요, 바람이 부는 위치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돛단배 스티커, 돛스티커를 이렇게 쫙 붙여줘 보세요.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가운데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누가 더 바람의 힘이 센지 바람불기 게임도 해보시고요. 또 실제 목욕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물에 띄워놓고 호하고 얼마나 우리 배가, 돛단배가 바람의 힘으로 잘 가는지도 직접 확인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친구들과도 같이 수영장을 가거나 했었을 때 이 빨대만 플라스틱 빨대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재밌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도 프랭크 사이언스와 함께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과학의 세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. 첫 번째, 어떤 과학의 세계였나요?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교통기관을 배웠는데요, 육상, 해상, 항공에서 다니는 교통기관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. 두 번째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양력, 하늘을 나는 힘, 그 양력을 배워봤습니다. 또 세 번째는요, 어떤 길이 더 힘이 적게 들까, 바로 빗면을 이용한 길.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를 움직일 수 있겠던 바람의 힘, 풍력을 배워보았어요. 뒤에 보면 우리 친구들처럼 멋진 탐험대장이 나옵니다. 엄마와 함께 어떤 탐험대장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멋진 탐험의 꿈을 꾸어보아요. 다음에도 또 더 재밌는 과학의 세계로 데려갈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